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대 애플이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과 애플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양대 산맥, 삼성 대 애플. 네, 우선 역사를 보겠습니다. 삼성 먼저 볼게요. 삼성,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TV랑 라디오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산효전기라는 일본 기업과 합작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생겼는데요. 이때가 1969년이었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당시 TBC라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탓에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 후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음향기기나 전자레인지, 반도체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는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으뜸일 정도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은 1976년에 스티븐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1을 제작한 것을 처음으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가정용 컴퓨터인 애플2까지 초대박을 치면서 컴퓨터 시장의 1인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품 종류를 확장하고 차세대 운영체제 개발에 실패하면서 애플은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누구예요?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1998년 아이맥, 2001년 아이패드,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로 애플은 다시 옛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삼성과 애플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우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서로 기업을 비교할 때 안성맞춤인 지표죠.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2020년 4월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에서 296조 1012억 원입니다. 삼성그룹 시가총액의 총합이 420조 원 정도 하는데요. 거의 뭐 70% 정도가 삼성전자니까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반면 애플은 시가총액이 1556조 2302억 원입니다. 무려 삼성전자의 5배입니다. 하긴 미국의 자본시장과 한국의 자본시장을 비교한다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애플 1점. 자, 이번엔 브랜드입니다. 기업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랜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물건이 잘 팔리는 경향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의 2019년 순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더 높을까요? 우선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6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75조 2055억 282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애플은 세계 1위입니다. 브랜드 가치 288조 3272억 4690만 원입니다. 와, 진짜 짜놓네요. 애플 1점. 현재 삼성과 애플은 항상 혁신에 강조해왔습니다. 혁신의 정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동인데 뭐 외계인을 고문시켜... 아유... 아무튼 상당히 빠르게 기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오늘날에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2019년도 세계 혁신 기업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우위를 점할까요? 우선 삼성입니다. 삼성은 세계 5위이고요. 애플은 세계 3위입니다. 애플 1점. 사실 기업의 목적 중 하나는 이윤 창출입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물건을 팔아야겠죠? 삼성과 애플이 맞붙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통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입니다. 삼성은 2019년 기준으로 총 2억 9,619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9.2%죠. 반면 애플은 1억 9,347만 5,100 대를 판매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2.6%죠. 삼성이 훨씬 높습니다. 삼성 1점. 이번엔 가성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삼성 갤럭시의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출시한 이후부터 줄곧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아이폰의 성능이 훨씬 좋아서 누가 더 좋은 가성비를 지녔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갤럭시가 아이폰만큼 성능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아이폰과 비슷한 갤럭시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댓글에서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물론 애플에서도 아이폰 SE2 같은 중저가 폰을 내놓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너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삼성 1점. 기업의 매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019년 매출을 비교해봤습니다. 바로 보죠.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은 230조 4천억 원입니다. 반면 애플은 319조 6,436억 원입니다. 애플이 100조 살짝 맞네요. 애플 1점. 사실 이 영상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대 아이폰이죠. 댓글창은 또 전쟁터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가장 최근에 출시한 휴대폰 중 하나인 갤럭시 S20 울트라와 아이폰 11 프로맥스 간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전부 다 따져볼게요. 빠르게 할게요.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갑시다. 우선 외관과 화면 크기입니다. S20 울트라는 20:9 화면비에 6.86인치고요. 11프로는 19:9:9 화면비에 6.46인치입니다. 삼성 1점. 이번엔 무게입니다. S20 울트라의 무게는 220g입니다. 반면 11프로는 226g이죠. S20 울트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6g이 더 가볍습니다. 삼성 1점.
이번엔 배터리 지속 시간입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비행기 모드만 켜고 웹 브라우징만 켠다고 했을 때 두 휴대폰의 배터리는 몇 분이나 갈까요? S20 울트라는 615분이 갔습니다. 10시간 15분 정도죠. 반면 11프로는 629분을 갔습니다. 10시간 29분이죠. 14분 차이로 애플이 이겼습니다. 애플 1점. 다음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은 좀 길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 더 좋은 성능을 지녔다고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이폰 11 프로와 갤럭시 S20 울트라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물 사진으로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으로 촬영을 할 때는 S20 울트라가 심도 센서에 힘입어서 더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기기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S20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자랑했고 또 피사체 간 경계가 보다 뚜렷했습니다. 아이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물 사진 촬영 부분에서는 S20 울트라가 한 점을 따낼 것 같습니다. 삼성 1점. 다음은 표준 카메라입니다. 각 스마트폰에 탑재된 3개의 카메라 렌즈를 활용한 표준 카메라 테스트에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더 나은 화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의 색상이 더 나은 색상 간 조화와 다이내믹 레인지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표준 카메라로만 따졌을 때는 아이폰이 한 점을 따갈 것 같습니다. 다만 초광각 카메라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갤럭시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한 초광각 사진을 캡처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표준 카메라 기준이었으니까 애플 1점.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엄청 깜짝 놀란 기능이 S20에 있더라고요. S20의 줌 기능은 무려 100배나 가능합니다. 아이폰이 최대 10배 줌을 지원하니까 줌 기능에서는 S20이 압승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삼성 1점. 자, 이번엔 성능입니다. 제 시청자분들 중에 어린 친구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갤럭시와 아이폰의 성능을 비교해보자면 갤럭시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램 용량과 OS 차이에서 오는 멀티태스킹의 차이인데요. 램 용량과 OS 부분에서 갤럭시가 더 좋기 때문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지도나 드라이브 같은 무거운 어플을 동시에 열면 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본다면 갤럭시 S20 울트라의 성능이 훨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닐까 합니다. 삼성 1점. 결론적으로 아이폰 11 프로는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메인 카메라의 해상도와 조금 더 현실적인 카메라 색감 그리고 iOS 기기와의 높은 호환성을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4배 중 카메라의 높은 해상력과 인상적인 카메라 색감, 긴 배터리 수명을 더해서 멀티태스킹과 멀티 윈도우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어렵네요.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애플만의 장점이 있고 삼성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